박성준 그리고 TSN의 김민혁인데 사실 스타테일이나 TSN이나 참 저희가 잘 아는 우리 스타 완 출신의 그 인사들이 지금 그 경기 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전에 그 위메이드에 있던 원종욱 감독, 예, 그리고 특히나 예, 이은재 감독이 또 TSN의 사령탑으로 지금 팀을 아주 잘 꾸리고 있는데 정말 그 감독분들도 저희의 또 친분이 있는 또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EMS선은 김민혁, 파란색 테란. 그 TSN이 과거 그 살아있는 머린 뭐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이훈재 감독의 TSN이 대체 뭐의 약자일까 궁금해갖고 그렇죠. 이제 저희끼리 테란이 스타크래프트 리더다 뭐 이러면서 네, 테란 스타리그 뭐 예,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훈재 감독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팀 SCB 라이프라 그래요. 네. 팀 SCB 라이프인데 그게 멋있진 네. 않으니까 공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유니폼에 써 있습니다. 유니폼에 작게 네. 앞에 써 있어요. 정말 제대로 써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맵 자원이 있을 때 튀어나온 세 개의 미네랄이 있죠. 그 세 개의 미네랄은 예, 일벌레들이 딱 두 개씩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되면 한 개가 일을 하러 가면 또 한 개는 잠시 자원을 집어넣고 해처리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완벽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이렇게 하지 않는 선수에 비해 조금 더 많죠. 이런 네. 기본적인 플레이가 있습니다. 아우 반갑네요. 분홍색 목도리가 참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분홍색 소화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박성준이 우승은 WCJ 스타한테 우승은 못했어요. 준우승 가도 굉장히 네. 높은 거예요. 은메달도 높은 걸 거예요. 저그는 이제 일반 저그와는 다른 아, 한 단계 그 어떤 높은 형태의 저그를 저그라 그러죠. 네. 쩌는 저그. 네. 네. 그래서 일단 박성준 선수가 연습 때마저도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연습 때도 단순히 운영하면서 하는 선수가 아니고 지금도 그래도 배짱이 정말 좋은 게 이 사쿠라스 자체가 테란에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찰을 가면서 지금 이제 살라모즈 타이밍 뭐 이런 것들도 평소보다 조금 늦추면서 상대방이 11-11 전진 병영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11.5 정도의 이렇게 병영을 만약에 짓게 되면 압박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게다가 5초 정도 너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초반에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화장 그러니까 앞마당 해처리 이후에 산란못 예, 스퍼닝풀을 이제 먼저 갔는데 선캐스를 가는 것도 예, 요즘 뭐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들어서 저거들이 참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해병 테란드 저거전에서 무조건 해병 한 개 나오자마자 건설로봇 한 개와 더불어서 입구 지역 벙커 지어주기만 하면 일단 손해는 안 봅니다. 상대방 일벌레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신은 기술실 반응로를 병영에 달아주면서 그것과 이제 수합을 해서 군수공장에서 반응로에서 이제 화염차만 찍게 되면 일단 초중반에 테란은 무조건 불리하진 않아요. 예, 일단 그래서 일벌레 나오게 할 생각인데 역시 노련한 박성준 선수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네, 한두 번 맞았나 저는 뭐 진짜 그렇죠. 왕부터 전까지 수천 번 맞았을 겁니다. 벙커링은 예, 좀 뭐 빌드 타임이 약간 길긴 합니다만 뭐 여왕을 안마당하고 군인을 눌러놨고 여왕만 나와도 뭐 얼추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고 여왕 나와서 여왕으로 약간 어렵겠네 싶으면 그때까지 읽고 동안하면 되지 뭐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추진업 이제 소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네. 더블링 그러면서도 건설 로봇을 빼지 않고 이렇게 단순 해병으로 한 번 더 압박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훈재 감독이 얘기하는 김민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의 점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대단한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압박을 하면서 뒤로 살짝 물러갔고 다른 그 원군들하고 또 합쳐서 중앙에서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덩어리를 점점 살살 잘 키워내고요. 네,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매우 좋습니다. 상대하는 다른 종족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좀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나 병력 중심의 박성준 선수가 점막을 많이 늘리지 못하게 되면 그 병력 효율이 떨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예, 박성준 선수의 기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김민혁 선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초반부터 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 병력을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화염차 고작해야 예, 두 개밖에 예, 두 개로 일단 압박하면서 4개까지 찍었는데 상당히 부유한 형태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옥불 두기 점화기를 눌렀어요. 네, 그래서 화염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네, 스팀팩 전투장치군요. 예, 그렇죠. 전투장치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일단 화염차는 적당히 계속 예, 압박을 해주면서 이 점막을 계속 예, 늘리지 못하게 할 생각이 예, 생각으로 보이는데 일단 압박이 상당히 좀 훌륭합니다. 화염차는 들어가서 피해주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왔다 갔다 들어갈 듯 말 듯 긴장감만 조성하고 지금 실제로 뭐 액션은 없어요. 그렇죠. 저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플레이는 사가스까지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일벌레 확실하게 모아주고 그러면서 맹독충으로 적당히 방어 정도 해주면서 일단 뮤탈 띄우기 그 이후에 운영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상당히 일벌레를 배짱 잘 부리죠. 어차피 상대방은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냥 겁주는 정도고 나는 겁을 먹지 않아. 박성준 선수의 위도 상당히 훌륭하고 멋집니다. 예, 박성준 선수가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또 일정한 단계까지 내가 만족스러운 정도까지 일꾼을 딱 확보한 다음에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예, 미친듯 쏟아지는 공격은 한 3배, 4배 정도 두렵거든요. 네. 예. 아, 특히 스타트에는 더해요. 진짜 몰아붙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물론 뭐 이대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다가는 어떤 뭐 신은 낼지 몰라도 질게 뻔한데 이런 상태에서도 박성준은 계속 네, 그렇죠. 공격을 하긴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는 선수. 안 되면 되게 하라. 남의 스타일 배울 시간에 오! 방심할 때 달랐습니까? 오! 네. 네, M신고 네. 진짜 이게 스타트 초창기에 하지만 김민혁 야 김민혁도 그냥 당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멍하니 있다가 네, 딱 잡혔는데요. 야 이거는 저글링 리드 네. 꽤나 맞죠. 네, 하여튼 스타트 초창기에 그 소수 화염차가 와서 저그의 그 크리반까지 예, 들어와가지고 뭐 일꾼 때려주고 뭐 저글링 잡아주고 이러면서 괴롭혀주는 거를 저그 유저들이 무지하게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글링 컨트롤로 막으면 되지 했던 게 바로 박성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글링을 일정선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방이 드랍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병과 화염차 드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개를 생산해 놨던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원심고리 지금 이제 그 맹독충의 스피드업을 하기 전에 뮤탈리스크를 많이 눌러서 압박할 생각이죠. 그만큼 가스를 최대한 모을 생각이고 그러면서 예, 잠복 업그레이드를 해서 일단 이제 예, 잠복 맹독충으로 한번 피해를 주겠다라는 판단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나는 뮤탈리스크 8개 지켰고 어제 다차례 공격 가능하겠는데 막상도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를 이제 감시 오버로드 대군주죠. 대군주를 한 단계 이제 감시군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얘가 디텍터가 되거든요. 그냥 오버로드 그냥 대군주는 스타트에서는 디텍터가 아닙니다. 네. 속도도 느리고요. 일단 김민혁 선수는 굉장히 무난하죠. 그냥 테란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 가장 무난한 운영 예, 해병과 뭐 의료선 모아주고 발킹까지 생산해서 주위의 시야까지 제거. 그런데 지금 상대방의 센터에 있는 병력들을 모두 제거해지면서 이제 빠르게 잠복 업그레이드 된 맹독충으로 이곳저곳에 심어놓게 되면 이게 피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아, 근데 먼저 선타 나오는데요. 의료선 두 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병력들이 이렇게 나간 상태였거든요. 일단 이 병력을 막아내는 데는 네.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예 저글링 살려 보내기 전에 떨궈주는 판단 좋습니다. 네. 야 참 예 다 도로테어 같고 예 퇴각한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더 욕심을 부렸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글링들이 달라붙고 있는데 예 그 해병들 머린들 살리려고 막 태우다 보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얻어맞고 예 그렇죠. 의료선 살리려고 그러면은 예, 머린 해병들은 버리고 와야죠. 이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다 살렸어요 지금 거의. 예, 특히 슬레이어스 팀의 테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영사 선수 이번 또 WCG 16강에 올라온 윤영사 선수가 자주 하는 그런 전략인데 상대방의 둥지탑 예, 상대방이 뮤탈 나오거나 혹은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예. 들어가서 피해주고 빠지기 버릇. 하지만 일단 이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복을 했고 저글링 한 게 보세요 얼마나 예. 이게 가고 싶어지잖아요. 저 귀염둥이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그렇죠. 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설마 그리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함정을 파놨겠어?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저글링 그렇죠. 한 기만 그냥 내가 진출하는 타이밍 확인하려고 세워놨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이 잠복 맹독충이 때가 왔죠? 잠시만 바이오닉 설마 왜 이렇게 바이오닉 대박! 깜짝 화들짝 네 바로 팩 네. 오하박스 네. 박성준 하면서 김정민 선수 입에서 잠복 맹독증 그 터졌어요 지금요. 침 엄청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네. 맹독증 입에다 터진 줄 알았어요. 나 왜 이렇게 터지는 거야? 세상에. 네. 예, 진짜. 오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뭐 이렇게 치는 걸 봤다면 뭐 맹독에 준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이 한 방울 인해서 시간을 벌었죠. 타이밍을 상대방을 빼앗았고 그래도 12시에 있던 해병을. 지금 살려온 것 그것을 이제 이 탱크 주병력과 합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면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병력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것. 테란 예, 예, 역시도 지금 일단 이것을 약간의 좀 병력적인 피해를 좀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또 참고로 이제 맹독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보병들, 이런 그 경장갑 유닛들한테는 큰 데미지를 주지만 탱크나 어떤 공성전차나 이런 거에다가 맹독충 소모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네. 그러나 경장갑들한테는 들어간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고, 저렇게 잠복, 버로우 상태에서 이렇게 탁 터지게 되면 옛날에 어떤 마인대박 막 이런 거, 이런 비슷한 거죠. 옛날에 그렇죠. 그, 브루도어.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점막 종양이 펴져 있지 않을 때 자신의 병력을 대다수를 동원을 해서 7시 적에 떨궈 놓고, 네, 그러면 상대방의 점막 밖에 맹독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야, 이거 중간에 끊어주게. 그렇죠. 여기 시야 돌리고 센터의 병력이 또 재미를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웬만큼 적그가 잘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또 전력입니다. 그 정도 무슨 뭐 점막 그 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었다. 살려보내면 안 돼요. 여기서 예, 다시 해병만 밑으로 해병만 잡고 맹독치고 빠지면서 본진 정리. 네. 본진 수비하러 가는 지금 박성준. 네, 저 공성 전차가 공성 모드, 그러니까 시즈 모드를 하고 있을 때 빵 하고 쏜 맹독충이 그냥 예, 그냥 한 방에 완전 킬이에요. 야, 이거 경고요. 다 맞았어요. 없어요. 네, 나 이제 맹독충 진짜 네, 정리 끝났습니다. 박성준의 대박이었던 플레이는 맹독충 뒤로 빠지는 거 봤죠? 미끼 던져놓고 상대방의 미끼를 덥석 무는 척하다가 바로 뒤로 맹독충만 따로 뺐습니다. 야, 김민혁 선수가 지금 깜짝 놀랄만한 플레이를 네. 계속 박성준 선수가 해주는 네. 거예요. 그 이런 견제는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요탄 대비, 요한 대비. 오, 맹독충 엄청 많아요. 바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진짜. 명당만 떨어지면요. 네, 스타투 저그를 먹여 살리는 건 사실상 맹독충이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맹독충하고 뮤터리스크. 네, 또 게다가 바로 또 맹독충에 공인업 해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고. 네, 이제부터는 뮤탈리스크까지 모여있는 상황에서 인구수가 벌어졌고, 테라는 딱히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사령부 멀티가 들어갔다라는 것.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좀 늦죠. 원래 지금 타이밍 이 시간 정도 됐으면, 16분 됐으면 공유업, 방위업 정도의 해병은 돼 있어야 그나마 좀 이제 괜찮은데, 일단 박성준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잡았어요. 네, 그리고 잠원줄도 네. 아주 안정적으로 여러 군데 지금 펴고 있습니다. 박성준. 물론 뭐 이런 정도 상태로 저우가 유리한 경기도 손바닥 뒤집듯이 네. 뒤집어지는 게 또 이 그렇죠. 스타투고 뭐 테란의 위력인지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게 박성준의 대응이거든요. 네. 일단 맹독충이 네.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이 밀어버려야 돼. 많이 밀어버려야 돼. 자, 여기서 네. 김민혁은 이거 어떻게 해병을 살리는데? 아, 해병 못 살리겠는데요. 아, 정리해. 유닛 가운데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성준의 투신 한 예. 방! 그러면서 아, 뮤탄 6개, 저블링 이제 30기 뛰어옵니다. 지금 타이밍부터는 서로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이미 벌어졌고 네. 그 차이를 좁힐 수가 네. 없습니다. 박성준이 저기에 진짜 스타한테 이묘한을 남자 이야기에서 잡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최우성인가요? 그때 지금 이런 그 파이팅 아니에요? 야, 진짜 여전히 터프한 네. 박성준. 예, 진정한 예, 정말 저그의 스타일리시한 선수. 네, 박성준 운영으로 그러니까, 예. 이게 박성준 낫지 않죠? 예. 재미없어요. 물론 뭐 지금 정도로까지 벌어졌는데 어쩐다는 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조금 전 단계 타이밍, 그 정도 타이밍에 저그가 내가 잡나 보다, 내가 이기나 보다 약간 우물쭈물 하면서, 그럼 테란이 지게로봇으로 전을 엄청 먹은 다음에 인구수 갑자기 또 확 늘려갖고 예,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박성준은 쉬지 않고 물어친다는 네. 거죠. 네. 이게 박성준이죠. 그럼요. 거기서 약간의 여유를 주면 뒤집는 게 대란이에요. 거기다 끝내야 그렇죠. 돼요. 네, 브루도어에서 네, 스타트를 전향을 하고 나서도 정말 자신이 언제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인데, 이번 경기 박성준의 스타일에 눈이 붙였고 순간순간 예, 뛰는 그 보이는 센스에 여전하다. 노련함의 센스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뭐 답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박성준답게, 박성준스럽게 이겼어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투신의 위력을 아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만, 예, 상대 선수는 그래도 좀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선수고, 예, 이제 올라가면 예, 강력한 김영진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더 일단,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혁 선수도 네, 잘했습니다. 원하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속아주길 바라는 플레이에 박성준 선수는 웃으면서 도수 앞을 항상 내다보는 그런 경기를 오늘 펼쳤죠. 네, 네, 잠시만 오늘의 승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준과 김영진의 대결, 내부의 안티가 등서로 바꾸는데요. 과연 박성준 WC사상 최초의, 스타투사상 최초의 16강 진출 정권을 찢을 것인지, 잠시 후에 오늘의 승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